안녕하세요. 배워법서 관광영어 진행의 강유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내드린 퀴즈 정답 알려드리면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너 이 신발 신어봐도 돼 라는 표현이었죠? You can try the shoes on. You can try the shoes on. 자, 신발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You can try them on. You can try them on. 자, 두 번째 표현은 지난주에 너 뭐 했어? 라는 표현이었죠?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표현은 총 세 가지. 그중 첫 번째는 나는 원합니다. 두 번째, 당신은 무엇 무엇을 합니까? 세 번째, 당신은 원하십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호텔, how can I help? I woul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one person tonight. Do you have a single room available? Let me check. Oh yes, we have a room for you. Sounds nice. How much is it? 100,000 won for tonight. Okay. Would you like a smoking room or non-smoking room? Non-smoking room, please. 오늘의 첫 번째 표현, 나는 원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I'd like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화에서 외국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one person tonight. 나는 would like, 원한다, to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는 것을 for one person, 한 사람을 위해 tonight, 오늘 밤. 오늘 밤 한 사람을 위해서 방 하나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원합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want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과연 want와 오늘 배울 would like의 차이는 뭘까요? want는 좀 직설적이고 그런 표현인데 would like은 간접적인 반면 조금 더 공손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판단하셔서 아, 내가 뭔가 좀 공손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서신다면 want보다는 would like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좀 더 상황에 맞게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는 사과를 좀 원해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I'd like some apples. I'd like some apples. 자, 이번에는 저는 물 좀 원합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I'd like some water. I'd like some wat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 저는 몸국 추천하고 싶어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I'd like recommend goldfish soup 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want 설명할 때 I want recommend 라고 표현하게 되면 나는 원합니다, 추천하다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추천하는 것을 원합니다. 다시 말해 추천하다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리면서 다를 것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바로 to라는 단어가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I would like recommend 나는 추천하다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추천하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표현하기 위해 I would like to recommend 라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몸국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I would like to recommend goldfish soup. 다시 한번 I would like to recommend goldfish soup.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one person tonight. 오늘의 두 번째 표현, 당신은 뭐뭐 합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외국인 친구가 전화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Do you have a single room available? Do you, 당신은 하나요? Have, 가지다, a single room, 싱글 룸을 available, 사용 가능한. Do you have a single room available? 당신 오늘 사용 가능한 싱글 룸 있나요? 라는 표현이었죠. 자, 당신 뭐뭐 하나요? 라는 표현을 할 때는 do you,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동작 단어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당신 영어 말하나요? 영어 쓰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영어 말하나요? Do you speak English? Do you speak English?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 저 남자 알아? 당신 그 남자 알아?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Do you know the man? Do you know the man?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신 운동하나요?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는 regularly, regularly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당신 운동 규칙적으로 하나요? Do you exercise regularly? 다시 한번 Do you exercise regularly? 이렇게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 뭐뭐 하나요? 라는 표현은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do의 과거형은 did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do you를 did you로 바꾸시면 과거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 그 영화 봤어? 한번 얘기해 볼까요? Did you watch the movie? Did you watch the movie? Do you have a single room available? Do you have a single room available? 오늘의 마지막 표현, 당신을 원하십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대화에서 호텔 직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Would you like smoking room or non-smoking room? Would you like, 당신은 원하십니까? Smoking room, 흡연실을, or, 혹은 non-smoking room, 비흡연실을. Would you like smoking room or non-smoking room? 당신은 흡연실과 비흡연실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원하다 라는 표현이 want였죠? 이 표현 말고 오늘 첫 번째 표현이 would like 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I would like 해서 would를 I보다 앞으로 빼게 되면요. 의문문이 됩니다. 그래서 you would 라고 한다면 너는 원한다 해서 would you like으로 바꾸게 되면 당신은 원하십니까? 라는 의문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신 커피 좀 원하세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Would you like some coffee?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당신 어떤 것, 어떤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마실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것은 something 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Would you like something? 마실, to drink.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다시 한번,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당신 메시지 남기고 싶으신가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남기다 라는 단어는 leave. leave 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leave, 남기다로 끝나죠? 이럴 때는 앞에 뭘 붙여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to 라는 단어를 붙여서 남기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다시 한번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Would you like a non-smoking room or smoking room? Would you like a non-smoking room or smoking room? 오늘의 퀴즈. 다음 세 개의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세요. 첫 번째,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간 있어요? 세 번째, 주문하시겠어요? 혹은 주문하시길 원하세요? 자, 이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은 없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next week. Bye bye.